나눠야지. 사이드 나누고, 자, 진행한다. 자, 진행할게. 이거 우리 커트할 때 팁인데, 옥시피탈 본 아래에서 너네 가이드 잡잖아. 이렇게. 그때 가이드, 첫 번째 가이드 너무 얇게 잡으면 오히려 커트하기 더 힘들거든? 첫 번째는 무조건 두텁게 잡아. 왜냐면, 사람은 여기 헤어라인 있잖아. 얇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잘랐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튀어나오겠지, 다. 얇으니까. 그리고 실제 사람은 이렇게 제비추리처럼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은 무조건 두껍게 잡고 커트.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지금 어깨 이렇게 닿았을 때 쇄골보다 조금 짧은 거거든? 그러면 스퀘어니까 길이 설정 할때 팁은 뭐냐면 반대편에 쇄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 스퀘어니까 전후 좌우의 길이가 어때? 다 같겠지. 그치, 같겠지. 그러면 쇄골의 위치에 맞춰서 여기를 자르면 스퀘어로 자를 수 있겠지. 왜냐면 전후 좌우 길이가 똑같으니까. 쇄골 위치에서 그냥 기장 설정하면 그게 쇄골까지 떨어지는 기능이 되겠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커트 진행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줘. 스퀘어로 커트 잡아서 스퀘어로 커트. 자, 커트해. 그리고 자, 다 내려서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커트하는데 가발 어깨 길이의 절반 정도지 지금. 기장 설정 잘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내려보면 라인 선명해. 선명하지 않아? 선명하지 않지. 근데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사이드. 요 사이드 자르는 팁 줄게. 사이드 지금 봤을 때 사이드가 얕아 보여, 깊어 보여? 왜냐면 이거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 정확하게 보려면. 왜냐면 귀에 꼽았잖아, 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사이드 라인이 무거워 보여, 아니면은 무겁지 않아 보여? 실제로 뭉쳤는데 많이 안 뭉쳤으니까 실제로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무겁게 안 잘렸다는 거지. 그러면 저런 느낌, 그러니까 귀에 꼽는 스타일 자를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자르냐면 일부러 엘리베이션을 주는 거야, 일부러. 어깨에 대고. 왜? 그리고 또 뒤집어. 왜? 귀에 꼽았을 때 어떤 느낌 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느낌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엘리베이션 살짝 줘서 어깨에 대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라인 쪽으로 떨어져 보면 실제로 그렇게 뭉툭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라인 커트처럼 자르면 귀에 꼽았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뭉툭할 것 같아. 스퀘어 정확하게 맞춰서 뒤집어서 잘라준다. 다 갖고 와서 잘라줘. 자, 정상적인 바디 포지션이면 당연히 섹션의 앞에 있어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꼽아보면 이렇게 꼽았을 때 되게 재밌게도 안 뭉치지. 막 완전 선 같은 느낌 안 생기지. 참고로 내가 반대해서 그냥 임의로 기장 길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라인 커트를 해서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귀에 꼽아보면 이렇게 약간 완전 선명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겨. 완전 느낌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감 처리하느니 그냥 이걸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지, 처음부터. 느낌 보기가. 개념 보면 돼. 그리고 스퀘어니까 전체적인 라인 체크하면서, 자, 반대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커트 자를 때 섹션을 좀 얇게 쓰진 않아. 왜냐면 어차피 뭐가 중요해? 블렌딩 된 느낌이 중요하니까. 보고, 자, 여기서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보여줄게. 잡고, 뒤집어서, 커트. 잡고, 뒤집어서, 커트. 그리고, 스퀘어로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건발 옮기지 말고, 이렇게. 발 떨어뜨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냥 온전하게 고정된 상태로 자르는 거. 그래서 플랫 레이어 할 거야. 레이어 있어. 또 플랫 레이어 할 건데 레이어 양 많아 보여. 저거 뭐야? 뒤에. 저거 보이지? 어디부터 레이어 들어간 것 같아? 턱.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부드럽게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자 알려줄게 잡고 자 여기서 골든 포인트 요만큼 이거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레이어 너무 많아진다고 자 플랜 레이어 잡고 코너 제거 자 여기서 피봇 하는데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을 한다. 자, 쭉 가서 커트. 근데 이때 손가락 모양은 섹션의 각도와 동일하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와서 자, 잘라.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돼. 마지막은 버티컬이니까 이렇게. 그럼 스퀘어로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약한 층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가벼운 볼륨감 만드는데 되게 좋거든? 근데 요거를 좀 짱구를 잘 굴려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한 번에 갖고 와서 잘라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 왜? 고객들이 싫어한다. 왜 싫어해? 커트 대충 해주는 느낌이라. 아니, 진짜야. 진짜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 나는 그냥 양쪽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이거 어떻게 자른 줄 알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잘라 이렇게 끝 레이어 끝 이런단 말이야 근데 떨어뜨려서 놓고 보면 안 이쁘냐? 아니 제대로 잘랐어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가 들어가면 지금 보면 트라이앵글이니까 여기 짧고 양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살짝 옆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것도 볼륨감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너네는 쓰면 된다 안 된다? 돼. 근데 어떨 때 쓰라고? 크로스체킹할 때. 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라운드 레이어. 라운드 레이어 가는 거지. 자, 라운드 레이어 가는 방법은, 자, 당연히 버티컬 섹션을 간다.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이쪽으로 다 땡겨갈 거 건데, 자, 지금 보면 이미 레이어가 있어, 없어? 있지, 아까 자른 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덴 포인트 쪽으로 정확하게 잡고, 자, 라운드 레이어 자를 때, 플랫으로 자르는 경우와 컨벡스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 뭘까? 컨벡스로 잘랐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컨벡스. 살짝 무게감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플랜 레이어로 잘라주면 돼. 그럼 다시. 자, 이거 원포인트 오버디렉션 아니지?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골덴 포인트에서 잘 끊어서, 자, 바디 포지션 뒤쪽에서, 고개 뒤쪽에서 잘 잡아주고, 그대로 갖고 와서, 플랜 레이어. 다시 여기도. 자, 잡고.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자, 잡아서 한번 잘라. 근데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 하면, 라운드 될까? 트라이앵글 될까? 트라이앵글 되겠지. 근데 내가 얘기한 건 뭐였어? 라운드. 근데 왜 이렇게 자를까? 귀에 꼽았을 때, 뭐죠? 오우, 미나이 똑똑한데? 자, 귀에 꼽았을 때 내가 라운드로 잘랐어. 귀에 꼽았을 때 라운드로 잘랐으면, 귀에 꼽으면, 라운드 각도가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더 올라가.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길어지는 트라이앵글로 자르면, 실제로 내가 여기서 아주 약간 미세하게 길어지는 이런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라운드 레이어를 자르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두상이, 둥글잖아? 두상이 둥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그렇게 트라이앵글 되는 느낌 별로 안 나. 살짝 길어지거든, 요 정도로. 근데 그게 귀에 딱 꼽는 순간, 스타일링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점핑 되겠지. 그러니까 귀에 꼽았을 때, 젖은 상태에서 귀에 꼽았을 때 스퀘어처럼 떨어져야 스타일링 했을 때 라운드 되는 거고, 귀에 꼽았을 때 젖었을 때 라운드면 스타일링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급격한 라운드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잡아서
자, 골든. 레이어는 무조건 잘 구역 나눠줘야 돼. 잡아서, 자, 플랜 레이어. 자, 전 섹션 디렉션에서 잡고, 플랜 레이어. 전 섹션 디렉션에서 잡고, 플랜 레이어.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라운드로 자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라운드로 자르면 어떻게 자르겠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가이드 잡아서 앞쪽으로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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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땡겨 자르면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겠지. 근데 그렇게 자르면 점핑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귀에 꼽았을 때 이제 점핑되는 라인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 자, 이거 라인. 그리고 이 위에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 이렇게 봐. 그럼 니네들이 봤을 때 앞에 포드 레이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안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지?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근데 레이어가, 고객들이 앞에서 레이어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플라이터 리지본 쪽으로 머리를 잡아서,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레이어를 가볍게 만들어줘. 여기서. 만약에 고객이 이렇게 귀에 꼽았을 때, 이쪽에서 약간의 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잡고, 이 위에서 잡아서 살짝, 아주 완만한 라운드로 살짝 잡아서 잘라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귀에 꼽았을 때, 이 위쪽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이렇게 앞에서 레이어의 역할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역할을 하거든? 이것만 해주면 돼. 그래서 다 잘랐는데 고객님 여기 앞에 살짝 층 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뚜껑머리 잡아서 반대편에 서서 플랜 레이어로 쭉 당겨서 이 앞부분에 지금 아까 킵해놨던 이 부분을 제거해주라고. 그럼 떨어지면서 얘가 층이 되고 귀에 한번더 꼽으면 이런 식으로 층 떨어지는 라인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걸 몰라서 CBA식으로 이렇게 잡고, 만약에 이렇게 층을 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많이 점핑돼. 엄청 많이 점핑돼.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서 다 훅훅훅훅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돼. 그럼 여기다, 이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앞머리를 자르는데 이 느낌에 적합한 앞머리를 자른다면, 나라면 저렇게는 안 자르고, 좀긴 앞머리로 자른다면, 자, 앞머리 존 잡아서 세팅하고, 자, 세팅된 상태에서, 자, 뒤쪽에서 앞머리 존 잡아주고, 잡은 상태에서 쭉 당겨서, 자, 턱선보다 길게 쭉 잡아서, 턱선보다 길게 해서 일자로 커트. 자, 엘리베이션 줘서 컨벡스 각도로 코너 제거. 다시 반 나누고 반 가져와서 여기서 1cm 디스커넥션. 다시 쭉 들어와서 코너 제거. 다시 가운데 갖고 와서 1cm 제거. 다시 엘리베이션 줘서 코너 제거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앞머리 라인이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약간 사이드뱅 역할처럼 되는 앞머리처럼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저이 지금 이 머리 있잖아. 이 앞머리 이렇게 자르면 돼. 짧게 자르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어떻게 잘라? 가운데 자르고 옆으로 길게 해서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자르고 옆에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자르잖아. 그럼 진짜 큰일 난다. 좆된다 진짜. 어떻게 돼? 광대 커버 하나도 안 되고 얼굴 옆에 커버 하나도 안 돼. 이거 다 여기랑 지금 커넥션 되고요. 디스커넥션 되고요. 디스커넥션이에요, 이거. 이거 커넥션 시키면 그 초등학생 앞머리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커넥션을 다 처리해야 돼. 그래야 넘어가면서 커넥션 돼. 자, 테이퍼링이랑 튜닝이랑 차이는, 테이퍼링은 당연히 모발 끝이 얄쌍해지진 않아. 근데 모량은 줄어. 근데 튜닝은 모발 끝이 얄쌍해지고 모량도 줄어.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 살려주면서 양을 정리해주기에는 테이퍼링이 가장 좋은 거지. 자를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질감량 보면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당한 질감 나올 때까지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당히 오감 쉴 때까지. 자, 사이드 잡았어. 자, 사이드 잡았을 때 사이드 귀에 꼽을 거야, 밖으로 뺄 거야? 꼽을 거지. 그럼 밖에 꼽았을 때 이게 달라. 자, 꼽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꺾을 건지 아니면 안 꺾게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렇게 꺾고 싶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여기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얇게 들어가고. 그럼 여기가 가벼우니까 머리가 당연히 이렇게 많이 꺾이겠지. 근데 여기가 가볍고 반대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무거우면 여기가 무거우니까 안 꺾이겠지. 그럼 잡은 상태에서 귀에 꼽았을 때안 꺾이게 하려면 여기. 이쪽 뒤쪽을 어떻게? 많이 해주고 앞쪽으로 가볍게.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줘. 그러면 딱 봐도 가볍고 이렇게 들어왔지. 가볍고 무겁고. 그럼 귀에 꼽아보면, 이렇게 꼽았을 때 보면은 잘안 뻗쳐. 왜? 여기가 가볍고 여기가 무거우니까. 그럼 다시 반 잡고, 자, 여기서도 봐야지. 자, 이쪽 뒤쪽은 지금 가볍게 한번 정리했고, 여기 놓고 본데 여기도 귀에 꼽히는 라인이야. 그럼 여기도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는 깊게, 얇게,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자, 깊게, 얇게, 이렇게 꼽아주면 안 뻗치지? 자, 마지막 오버 쪽. 오버 쪽에는 적당한 볼륨감이 필요하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반대쪽이랑 놓고 보면 이제 이게 공기감이 차이가 나는데, 자, 반대쪽 보면은 안에가 꽉차 있잖아. 안에가 꽉차 있잖아. 그러니까 꼽았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 안에가 무겁기 때문에 뭔가 사는 느낌이 없는데 정면의 느낌부터 완전 다르지. 여기가 공기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뭔가 좀 살아 보이지. 그 뒤도 만약 같은 느낌에서 내가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올려서 가닥가닥 잡아본다면 어디가 더 공기감이 있는 느낌이야? 당연히 여기가 더 공기감 있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모발이 많지 않으니까 어때? 앞으로 이렇게 모양 잘 잡혀있지. 이런 게 질감 처리의 힘이거든. 그럼 여기서 볼륨감 좀더 살리는 방법으로 질감 처리한다면, 자, 이제 이너 넣으면 져주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줄 거야. 자,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으로 올수록 가볍게. 다시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끝으로 올수록 적게. 그래야 볼륨감 살았을 때 안에서 모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다시 잡고,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잡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너 넣었어. 자, 앞머리 옆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만 만들 거거든. 앞머리 라인 쪽 잡아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디스커넥션은 계속 돼 있어. 근데 이거 연결 안 해줘. 왜? 질감으로 어차피 연결하면 되니까. 깊게, 얕게.
자, 정날이 모발이랑 같은 날 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안 잘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퍽 잘려.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닫았을 때 이렇게 툭 잘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일 이런 식으로 정날의 위치를 모발이랑 같은 날로 쪽으로 해주면 안 잘려. 그리고 중간에 앞라인 쪽 정리해주니까 머리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야.